네, 안녕하세요. 펌프트 조절입니다. 여러분들 또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드디어 SK 실더스 한기수가 이제 저는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저 오랫동안 정말 강의를 했고요. 요번 기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한 3개월 이상 정도로 거의 쉬지 않고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조금 소홀히 했고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은 되게 좋은 경험이었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고 많이 준비했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또 SK 실더스 루키 과정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또 경험을 공유할 것은 뭐냐면은 저는 이제 모이킹이라고 하는 이렇게 업무로 이렇게 직업을 가졌죠. 처음에는요. 그래서 중소기업,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 금융권을 이제 다녔었는데 그다가 지금은 현재 이제 사업을 또 모이킹 사업을 열심히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이제 좀 차이점들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직업을 선택을 할 때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스타트업을 처음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대기업부터 먼저 들어가서 시작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준비를 또 잘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금융권이나 그런 쪽으로 가셔가지고 굉장히 높은 연봉을 시작으로 또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서로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도 지금 뭐 저희 회사 직원들한테 야, 너 이거 회사 괜찮냐고 보험 프로젝트 했을 때 아직은 괜찮으니까 있겠죠. 아니었으면 벌써 나갔겠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나중에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 직원들이 어떻게 또 되는가. 자,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A3 Security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A3 Security 지정 컨설팅 업체로 또 사업들을 이끌고 가고 있고요. 제가 다닐 때도 상당히 이제 A3 Security 쪽으로 많이 가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르는데 아무튼 그때도 많은 분들이 A3 Security 하면 이제 모이킹 팀도 상당히 유명했고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이 이제 또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 쪽에 이제 제가 다니면서 처음에 저는 이제 초년생 때 좀 다양한 경험을 하는 회사가 있으면 어떨까, 특히 이제 모이킹에 좀 집중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선택한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SK 실더스는 SK 인포섹이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CQI도 있었고 이글루 시큐리티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또 이글루 시큐리티는 이제 모이킹 사업 쪽에 좀 중점보다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보안관제 쪽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A3 시큐리티나 SK 인포섹 쪽에 이제 둘 중에서 어디를 선택할까라고 했을 때 조금 이제 더 좀 이렇게 좀 모이킹 팀으로 좀 더 집중되어 있는 회사를 선택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A3 시큐리티를 좀 선택을 했었고요. 그게 이제 좀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회사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작은 회사가 모두 그렇지는 않아요. 중소기업들이 모두 다 그렇지는 않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모이해킹을 여러분들이 이제 직업들을 선택을 할 때 뭐 지정 컨설팅 업체냐 그렇지 않냐 뭐 그런 회사들에도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지정 컨설팅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기반 시설이나 공공기관이나 이제 금융권에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경험들을 쌓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정 컨설팅 업체 쪽으로 좀 더 많이 추천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회사는 아닙니다. 지정 컨설팅 업체는 아닌데 또 우리 회사만의 또 장점들이 있잖아요. 우리 회사는 이제 모이킹 사업이 중점이 아니고 이제 교육 사업들이 이제 중점이기 때문에 이제 강사들 이제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이 저희 회사 쪽으로 좀 많이 오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양한 회사들의 경험들 합니다. 이 왜 다양한 회사들이 이제 경험을 하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공공기관 이제 금융권 그런 데를 이제 많이 돌아다니게 되는 것인데 평균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예요. 이게 모이해킹이라고 하는 직업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은 한 회사에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프로젝트에 투입되진 않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ISMS 같은 경우가 이제 인증, ISMS 피인증이나 그런 거 했을 때 뭐 한 달 정도 뭐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보통 한 2주에서 3주 정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2주에서 3주 정도 투입을 하고 난 뒤에 거기서 이제 빠르게 이제 프로젝트 관련된 서비스들 취약점 분석을 하고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이제 보고서 발표를 하고 이제 나오는 거. 또 이제 다른 회사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빠르면 또 일주일마다 또 이렇게 막 바뀌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제 뭐 그 계속적으로 상주, 이게 비상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원격으로 이제 모이킹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또 상주 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졌죠.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비상주로 더 많이 바뀌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한참 이제 상주 형태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 회사라고 한다면은 뭐 하루 뭐 아니 2주 정도는 이제 금융권에 있을 수가 있고요. 또 2주 정도는 이제 대기업인데 그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가 굉장히 다 다르잖아요. 어떤은 이제 IT 전문 회사의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이제 사업 쪽에 이제 물리적인 부분들도 있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 쪽도 있는 것이고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 따라서 이제 서비스 제공하는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도 웹페이지도 다 다르고 특히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 다르겠죠. 뭐 뱅크 쪽도 있겠지만 뱅크 같은 경우에도 비대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그런 서비스들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콘텐츠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만화 쪽도 있을 거고 영화 쪽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라이브 쇼핑이라고 해가지고 네이버 같은 경우나 이제 다음이나 그런 라이브 쇼핑 같은 경우에도 예전하고도 많이 또 좀 달라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죠. 근데 이제 모이에킹 할 때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좀 경험할 수 있는 회사들을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바람인 것이죠. 후배들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그렇게 많은 서비스들을 경험을 하고 나중에 이제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쪽으로 가서 내가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앞에서 했던 모이에킹 경험을 토대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겠냐. 이제 이런 걸로 저는 이제 경험을 많이 쌓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제가 이제 취업을 할 때는 웹해킹이 거의 집중적이었었어요. 모바일이 나오지 않았다가 이제 2018년도 정도에서 이 정도 2019년도 아 이 정도였었을 거예요. 제가 한 3, 4년 차 정도 했을 때 이제 모바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왔죠. 아이폰이 이제 국내에 배포가 되면서 이제 첫 번째는 원래는 이제 아이폰이 좀 많이 배포가 됐었죠. 그다가 이제 안드로이드가 이제 추격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 쪽이 많아진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모바일 해킹이라는 거 했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지금은 IPTV로 보통 여러분들 쇼핑 같은 거 많이 하죠. 지금도 많이 하죠. 예, 지금도 IPTV 보다가 갑자기 오 좋네 한번 쇼핑하고 리모컨으로 쇼핑했는데 지금은 이제 또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라이브로 해가지고 모바일 형태의 그런 라이브 쇼핑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조금 바뀌었다. 예, 그런 것들이 바뀌었지만은 사실 IPTV 같은 거 해킹 같은 경우도 지금도 이제 가능 많이 하죠. 예, 많이 합니다. 정기적으로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 해킹 게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모바일로 많이 옮겼죠. 예전에 이제 PC 게임들 뭐 리니지 같은 경우나 롤 같은 경우나 와우 뭐 이런 것들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게임이 이제 모바일 쪽으로 많이 되면서 사실 모바일 게임 보안과 관련된 것들이 좀 더 많이 특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단할 때도 사실 지금은 현재 모바일에 많이 집중돼 있죠. 웹이라고 하는 것들도 당연히 이제 모바일하고 웹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 모바일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도 스카다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슈였었어요. 지금도 이슈이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제 스카다 시스템 관련된 악성 코드가 막 배포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물리적인 그런 회사들, 물리적인 보안과 중요한 회사들도 있죠. 공장이나 그런데요. 그래서 공장 시스템 그런데 스카다 시스템 관련된 모이에킹들을 많이 했었죠. 무선 해킹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는 처음 진행을 했던 그런 당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이 이제 컨셉들이 좀 많이 바뀌었죠. 컨셉보다는 이제 서비스들이 많이 바뀐 거죠. 그래서 IoT 같은 경우나 이제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들이 굉장히 다양하면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되는 것이죠. 지금요 연구도 많이 하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것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플러스 된 것이지 빠지진 않는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제가 여기를 다니면서 5년 정도 이제 다녔죠. 5년 정도 다니면서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강의를 할 때 큰 도움들이 많이 되죠. 털 것이 많아요. 이야기할 것이 많잖아요. 이야기할 것이 많다 보니까 지금도 그 후배들한테 이야기할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만들 때도 이제 다양하게 관점에서 만들어서 재밌게 좀 실습을 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 쪽으로 이제 이직을 했습니다. 대기업으로 이직했던 건 저도 이제 영상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좀 저도 이제 불안한 것이 있었죠. 모이킹이라고 하는 업무로만 가지고 내가 이제 좀살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가 대기업 쪽으로 이제 보안 담당자를 좀 가고, 그 다음에 치매 대응 쪽으로 좀 가고 싶었어요. 사실 이제 모이킹 분야에서 한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팀장도 하라고 하고 이제 관리적인 측면으로 좀 많이 하던데, 저는 아직도 이제 기술이 좋다. 기술 쪽으로 좀 가고 싶다. 라고 해서 이제 선택한 것이 대기업 쪽인데, 처음부터 이제 맏형의 대기업, 이게 뭐 KT 계열사가 아니고 KT, 뭐 이렇게, 뭐 SK 같은 경우도 SKT, 이렇게 이제 맏형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 말고 이제 KT 알파라고, 그때는 이제 KT 하이텔이었죠. KTH, KT 하이텔이라고 했는데, 지금 KT 알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호스팅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서버들을 이제 빌려주고 호스팅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하진 않죠. 지금 하지 않고, 그때는 이제 신규 인프라를 이용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했어요. 그러니까 모바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참 이제 막 인프라 구성이 되고 모바일 앱들이 많이 나왔을 때, 이 KT 알파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조금 기술적이나 그런 것도 연구를 많이 하고 많은 앱들을 뭐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뭐 카메라 이제 필터링 기능 같은 경우나 막 페이스 안면 인식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추진했던 회사 중에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도전을 하다 보니까 투자 대비 이제 이득들이 좀 많이 안 나왔던, 이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 결과값들이 좀 늦게 나왔던 그런 격이었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또 있었죠. 단편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저도 오랫동안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회사가 이제 불안하니까요. 근데 이때는 이제 치매 사고 분석하고 이제 모이킹하고 이제 같이 했었어요. 근데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서버들도 굉장히 많아요. 서버들도 많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때 당시가 2000, 한 제가 이제 16, 2020, 2022년도, 2021년 그죠? 아니야, 2020년 지금이고요. 2012년도, 2013년도 막그 정도 시기였었는데, 이때가 이제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막 서비스를 개발을 했었으니까요. 이게 10년 전에 이제 막 그런 것들, 10년 가까이 됐군요. 벌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추진했던 그런 업체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AWS를 저도 생각보다 빨리 경험을 했죠. 물론 그 당시에 AWS하고 지금의 AWS하고는 많이 차이점이 있죠. 그때는 거의 AWS가 호스팅 업체처럼 그냥 굉장히 간단한 그런 자원들을 빌려주고 그런 회사였습니다. 근데 지금 엄청나게 커졌죠. 클라우드예요. 그때부터 공부를 했었으면 굉장히 좋았는데 좀 띄엄띄엄했죠. 그래서 이제 치매 사고 분석 관점에서 이제 모이킹들을 경험을 했는데, 그런 자원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이전에 이제 다른 회사 대상으로 모이킹을 했다면은, 지금은 우리 회사잖아요. 우리 회사 대상으로 모이킹을 하면서 이렇게 치매 사고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내가 모이킹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면 가지면 좋겠구나. 그래서 이제 오픈전 보안성 검토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서비스들을 개발을 하면은 이제 오픈하기 전에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점검을 하고, 그것들을 오픈했을 때 안전하게 우리들이 관리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오픈전 보안성 검토라고 하는 건데, 이런 프로세스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만들어 간 것이죠. 그리고 치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개발자하고 운영자들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서 대응할 수 있냐, 이러한 뭐 포렌식 준비도 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요즘은요, 포렌식 준비도나 뭐 치매 사고 분석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큰 도움들이 많이 됐죠. 하지만은 기간들은 짧았어요. 아까도 얘들이 불안했어요. 회사를 불안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나왔죠. 바로 나와가지고 금융권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제 KB 증권을 갔습니다. 굉장히 큰 회사죠. 당연히 큰 회사인 것이고, 합병이 되고 뭐뭐 하면서 더 이제 커졌던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금융회사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금융회사로 나중에는 많이 가기를 원하죠. 많이 원하고, 또 이제 높은 연봉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금융권들을 이제 다니게 됐는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유희 쪽에서 이렇게 많은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갔을 때가 한 7년 차 정도였었죠. 7년 차 정도 됐었는데, 이때도 7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막내였죠.
예, 막내였었고, 그리고 이제 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법적인 부분들, 이게 금융감독 규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토대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신용법 같은 경우나, 뭐 신용거래법이죠. 신용거래법 같은 경우나, 이런 여러 가지 법들, 뭐 개인정보법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제가 그 모의해킹에 대한 것들, 특히 이제 뭐 이런 데서 S리스큐티나 그런 데서 모의해킹을 할 때는 그런 법과 관련된 부분들은 크게 고려는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때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담당자로 가면서 모의해킹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직접 하기도 했지만은 보통 이제 관리죠. 다른 관리 컨설팅 업체에서 오면은 그걸 이제 관리를 하고 이제 잘했냐 안 했냐. 뭐 점검을 잘 확실하게 하셨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여러 보안 솔루션들을 우리가 담당하는 그런 업무로 이제 들어간 것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들이 완전히 바뀐 거죠. 사실 업무들이 많이 바뀐 거고, 그다음 저도 이제 솔루션들, 특히 이제 보안 솔루션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처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도입을 해야 할지,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해야겠지, 문제가 안 되게 이제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고려할 것이 많아요. 이거는 이야기를 들은 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못 해요. 그냥 간접적으로도 이해가 못할 정도로 이 솔루션이라고 운영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려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하고 이제 이게 기계, 그 다음에 사람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을 하면서 저는 이제 장점이 뭐였냐면은, 야, 이렇게 보안 솔루션들을 도입하면서 여기서도 이제 취약점들이 많이 나오고, 이 취약점들을 검토하는 것이 이전에 저희가 이제 게임해킹 같은 거나 솔루션, 이제 모의해킹 했었던 거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음대로 점검을 할 수가 있겠죠. 마음 놓고 이제 점검을 하고, 오랫동안 그 솔루션들을 보면서 문제점들을 이제 찾아낼 수 있었던, 이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권이나 그런 쪽 가시면은, 여기에서 경험을 했던 많은 다양한 서비스, 다양한 회사들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금융권, 말 그대로 이제 금융권에 왔기 때문에 금융권에 관련된 것들의 서비스에 집중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좀 지겨웠어요. 그래서 1년 정도, 2년 정도니까 몸적으로, 체력적으로도 힘들었고, 이게 출근이 증권회사는 또 앞에 좀 빨라요. 우리가 증권 시작 빠르잖아요. 9시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 그 전부터 이제 8시 반, 8시부터 이제 장이 이제 준비되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좀 근무 시간이 좀 앞에 이제 출근 시간이 좀 빠르게 가야 하는 것이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야근도 좀 많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좀 많이 힘든 부분들도 있었지만은, 사실 한 회사에 계속적으로 뭔가 서비스도 이제 거의 동일한 서비스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보게 되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예,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저는 좀 스타일이 좀 다양한 회사들을 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이제 뭐 담당자들 어려움도 한 것들도 이제 상담도 좀 해주고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좋은데 굉장히 답답한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하지만은 한 3년 넘게 제가 있으면서 이런 솔루션들이나 그런 것들 경험했던 것들은 큰 도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분야에서 그냥 나는 한 회사에서 그냥 계속적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다니고, 그 다음에 이런 경험들, 한 서비스에만 좀 집중을 하고 싶고, 이제 보안 담당자의 그런 역할들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금융권이나 좀 아니면 아까처럼 이제 대기업 마더 쪽으로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관리자로서 활동을 하시는 것도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인 것들은 조금 많이 여러분들이 없어질 것이다. 기술적인 파트들이 아니니까, 기술적인 파트들만 모의해킹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제 모의해킹 사업들을 이제 총괄을 하고 있다. 저희 직원들한테 이제 모의해킹 프로젝트들을 시키면서 이제 총괄들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많이 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한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을 이제 듣고 뭐 회의하면서 아니면 보고서를 보면서 경험을 하겠지만은 직접적으로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교육 쪽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인 게 저희 같은 회사의 그런 뭐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연차가 너무 많아서요. 아무튼 작은, 아주 작은 회사죠. 영세업자라고 이야기하죠. 영세업자에서 그런 모의해킹 할 때는 뭐 좋은 거? 예, 조금은 자율성? 자율성? 예, 저는 그래요. 예, 보안 프로젝트에 오시면은 자율성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는 그만큼 이제 보상들이 많이 주어
주어진다. 예, 주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이제 원격 모의킨들이 거의 주이다 보니까 이제 뭐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사마다 달라요. 저희 회사만 그런 것이고 뭐 다른 회사는 또, 예, 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6개월씩 아니면 1년, 예, 이러하게 상주를 해가지고 모의킨 하는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이런 업체일수록, 작은 업체일수록. 왜 그러냐면 이제 안정적인 사업들을 꾸리면서 이제 1년 동안 롱으로 가는 거죠. 예, 그 보통 이제 온고잉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모의킨 사업들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 쪽에, 예, 그 고객 쪽에 뭐 1년 동안 그렇게 모의킨 인력들이 들어가서 그 담당자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모의킨 하는, 예, 그런 사업들이 좀 주로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 경험들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취업을 할 때, 우리는 뭐 이렇게 작은 회사 에서 큰 회사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